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는데? 약간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이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? 이름이 특이하니까 휘 집을 좀 포커스해서 하고 싶은 제 사인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 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이게 뭔가 가로줄이 쭉 그어 있어야 이렇게 해서 그치, 예쁜 것 같아요 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아니야 아니면 영어로 휘를 하고 한글로 집을 해 집을 한글로 써? 날려 써 뭐 쉬? 아주 제가 선을 하나 놓고 싶어서 하나 그러니까 중간에 포인트 하나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성은 작게 이름을 부각시켜가지고 이름 성진 이거를 뭐가 남은 거 같아? 나는 가로줄이 있는 게 멋있어요 1번 1번? 1번 저도 1번 아 그래? 아 여기다 가로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똑같은 거지 휠을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까? 저는요 조금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좀 알아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J입니다 J하고 U 그래서 줄을 완성시켰고 H 그리고 Y E-O-N-G 그리고 G E-O-N-G 딱 듣고 보니까 딱 알아보고 싶다 그렇지 들어봐야 그 사인 해줄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J고 이거는 H고 뭐 딱 사인 같아 알아보고 싶고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두 개 이렇게 골랐는데 위에 거는 H-W-I 이제 집을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한글로 휠을 쓰고 집은 이제 잡을 집자 한자 아 근데 한문 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한문이 좀 더 끌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골라왔습니다 리미트 별로 야 내 개인적으로 별로 네, 그냥 이거 썼으면 좋겠어 한자 끌리면 한자로 그렇지 받아도 끌리는 걸로 약간 정성스럽게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 있어 일단 1번은 어디에든 하기 좀 편한 약간 흘림체? 흘려가지고 벌써부터 편한 걸 찾고 있네요 그렇지 편한 걸 찾아야지 성의가 없네요 벌써. 공 하나 들고 왔는데 망치면 뭐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2번은 좀 더 고급 버전 고급 버전 줄도 들어가고 이름도 좀 진하게 이래 저 아까 그 성진이 형 1번이 밋밋하다 했으니까 그 성진이 형 거 1번도 좀 밋밋한 것 같고 이름이 김성진이 아닌 것 같아요 김명형 뭐 이런 거 이런 느낌? 팬들이 봤을 때 2번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와 절리는데? 하나 둘셋 사인 연습 이렇게 열심히 딱 했으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직접 만나가지고 사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방송 들으면서 또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만든 초심 잃지 않고 모든 분들께 항상 팬서비스 잘하는 선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사인으로 열심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팬들의 얼굴 보면서